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23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24절 읽어주세요.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새 시대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예배와 만찬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알고 드리는 예배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이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방법만 배워서 드리는 예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진정과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구약시대 때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이제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각각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임의로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해주신 대로 제사를 드렸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무슨 진정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요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이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리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는 하였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신약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말씀해 주는 것이 구약시대 때 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 때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자가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신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배자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 빛의 자녀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너희라고 한 자들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자들, 세상에서 이 성령께서 당신을 예배할 사람들을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제 짐승의 그 피로 자기를 거룩하게 했었어야만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약시대 때 바로 이 예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여로보암 왕 때요.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우를 범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좀 경우는 다릅니다만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일부만이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진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구분해 놓은 이것이 구약시대 때 이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아무나 섬기도록 한 우를 범한 것처럼 이것이 동일한 오늘날의 제사장들에 대한 우를 범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이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로 제한을 지키는 이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하러 가자고 하죠? 예. 왜 예배를 보지요? 특정한 사람들만 드리니까. 예. 강단도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높여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마치 지성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그 강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아무나 거기 못 올라가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원맨쇼, 투맨쇼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예배자이지만 예배 시간에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은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34절 35절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 부끄러운 것이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격은 바로 남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 예배에 침묵으로 동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예배의 만찬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첫 시간에 이 예배를 다른 말로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이제 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떼려 하여. 그러니까 이 예배를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인 것처럼 이 예배는 바로 이 만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행하면서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제물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예배에 이 만찬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예. 찐빵에 안고 없으면 이거 찐빵입니까? 아닙니까? 이 찐빵의 특징은 안고예요. 예. 찐빵에 안고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자체가 바로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라고 지칭을 하지만 거기에 예배의 가장 핵심 요소인 이 만찬이 없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헤어지는 것을 예배다, 뭐 대예배다, 그 다음에 뭐 또 수요 예배다, 그 다음에 무슨 새벽 예배다, 금요 가정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만찬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떡을 떼는 것이에요. 예배는 이 만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참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죠. 왜요?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열두 제자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안 속했어요.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이 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받았다고 했어요. 주께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때 이것도 주님께로 말미암아 배웠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직접 받은 그 제자들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받지 않았지만 주님께 받은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먼저
주님께 받은 자들과 나중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교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이 만찬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릴 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성도들은 이 예배가 이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만찬 예식을 행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천주교가 그 내용은 잃어버렸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울을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떡을 떼는 것이라든지 천주교가 지금도 매주 미사라고 해서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던 이 예배의 형식을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의 내용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그래도 형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살려주신 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죄악된 육과 대비를 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 육과 대비를 시켜서 이 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이 부정하고 죄악된 이 육에서 나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육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입니다. 죄악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예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망이. 네, 6절에서 8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구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구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서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육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예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빠진다든지 예배 시간을 아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눈먼 것들 그리고 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결과로 나타난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지도자에게도 바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요. 우리가 직장에는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장에 늦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잡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직장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예배 드리기 전날 그렇게 늦게 자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여하튼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가 바로 육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해요?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다음에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레위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우리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 평상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그 같은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율법을 거슬려서 살면서 와서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과 예배가 불일치하는 이 예배가 바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 다음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떡을 때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내적으로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식사를 겸해서 이제 이 만찬을 행했는데요. 그냥 분당이 있으니까 끼리끼리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취하도록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시대는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준비해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만찬을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말미암는 예배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성도들이 분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된 가운데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요. 빌립보서 한번 3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아, 죄송합니다. 3절.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이제 나사로의 그 동생이었죠.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이 됐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나드 한 근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리아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아름다운 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드린 이 나드는요, 원산지가 히말라야라고 합니다. 원산지가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그 당시에 히말라야에서 이스라엘까지 이것이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비행기도 없고 배는 있었겠죠? 변변찮은 이 교통수단에 의지해서 이 향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통과정을 겪었어야 됐겠느냐고 하는 것이 그만큼 비싼 것이에요.
노동자의 1년,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나드 한 근이. 노동자의 1년 품삯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3천만 원? 그죠? 뭐 평균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아니에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이나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평균 한 3천만 원.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다 부어버리면 앞으로 어떡하자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유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 마리아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라기 성도들은 자기들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는데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렸다면 늦게 오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빠지겠습니까? 그는 정말 이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린 것을 얘기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세 가지 집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죠. 말씀 듣는 거,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서로 교제하는 거,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거,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예. 근데 그들의 이제 그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성도들의 이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나누어진 성도들의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분열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배했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깊이 사랑으로 연합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마음을 합하는 화해하고 화목하는 이런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이 아닌 날 그와 같은 성도들과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을 합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서 하나 된 상태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개인의 삶의 예배죠.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가운데 드리는 삶,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개인의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다가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으로 드리는, 영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에서는 호랑이. 네. 교회 오면은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예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이 일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가정생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이 같은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직장생활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뇌물 주고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것이죠. 또 예배는 이제 이 공적인 예배를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 정해진 이 순서에 따라서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 안에서 드리는 그 같은 예배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뭐 고운 목소리로 막 찬양을 인도하면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죠.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막 예배를 인도합니다 막. 분위기를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쏙 빼놨다가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그러고 나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인도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충청 지역 장로 모임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데요.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거 그 준비하려고 설세로 집에 갔다가도 일찍 왔어요. 네. 이거를 준비하려고. 요거 하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도 무엇인가 하나 이 부탁을 받으면 그것을 잘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근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것 예배는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 안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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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찬송과 기도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십니까? 네.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옛날에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공교하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교하게. 이 공교하게가 뭐냐면은 스킬풀. 스킬이 뭐죠? 스킬? 익숙하게. 익숙하게. 익숙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예. 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 이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동 준비하고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을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막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더욱더 형제님들의 그 예배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는 바로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부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